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시고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예, 제 옆에 정성호 의원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뭐 담담하시죠? 마음이? 내일 뭐 선고 있다 그래도? 저는 뭐 법원을 믿습니다. 네. 또 법원의 판사님들도 네. 네, 국민들의 상식과 또 헌법과 법률과 또 원칙, 양심에 의해서 네, 정의롭게 판결할 것으로 저는 신뢰합니다. 아, 이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래서 네, 상당히 네. 좀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근데 네. 100만 원 이상이면은 본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네. 또 대통령 후보자였기 때문에 문제는 대선에 그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야, 그게 400억이 넘습니다. 근데 뭐 그 이런 정도 사건 갖고 예,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았던 대선 후보였고 네. 현재 국회의원이고 또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를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그런 형이 과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검사들은 뭐 2년이라고 하는 2년 뭐 중고 2년인가 3년인가 했던 구형했는데 전 처음 봤습니다. 저도 뭐 법 쪽에 뭐 오래 종사했었지만은 네. 이런 정도 허위 사실 유포를 갖고 그렇게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본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허위 사실 유포가 두 가지예요.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 관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건 죄질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건 죄질이 나쁘죠. 내가 당선되기 당선될 목적은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은 되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가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과장하고 속된 말을 좀 뻥튀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자기 자신에 관련된 건 부인하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때 네. 힘이 좀 나아요. 이게 이제 당선 목적 허위 사실인데 저는 그 당시 상황이 이 대표가 내가 대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걸 거짓말 시켜야겠다. 그런 목적성에는 고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기억이 안 난다. 그거 하나였죠. 예, 기억 하나, 두 가지죠. 네. 방송국에 출연해갖고 대담하면서. SBS인가 나가고. 예, 예. 근데 저는 그 당시 대담했던 그 기자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 물어봤더니 그냥 이렇게 던진 거래요. 그냥 누가 아냐고.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예, 또 하나는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아. 그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 그 이전 관련해갖고서 국토부가 계속 공문을 보내왔거든요. 압박하고. 당연히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는 걸 압박으로 느끼는 거고 그다음에 야당 의원이 막 공세적으로 나오니까 예. 뭐 대표 입장에서는 압박받은 건데 압박받은 거다. 공무원들 굉장히 부담을 느꼈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예. 협박이라고 이렇게 맞다고 표시한 겁니다. 그건 주관적 감정을 그렇지. 과장해서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게. 예, 예. 그게 어떻게 사실관계를 더군다나 그걸 대선을 의식해갖고 그 과정에서 본인 당선 이 거짓말 해갖고 당선해야겠다. 야.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저는 뭐 참 이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도 수준이 됐는지. 저는 뭐, 재판부에서 진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 그럼 판사님들도 네.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다른 뭐 동네 뭐 시의원, 지방의원, 기초의원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선이었습니다. 대선이었지. 엄청난 말들의 공방이 있었고 하는데 이런 정도 비교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유 그 정말 허위 사실 유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자기 장모 뭐 어쩌고저쩌고 예. 자기 예. 마누라가 뭐 어쩌고 한 푼도 뭐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검찰이 뭐 그래도 전 과거엔 최소한의 양식이 있고 정의를 향한 어떤 신념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요새 보면 정말 걱정입니다. 이분들 네. 그분들의 상태가 예.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인 분이 대통령 되고 또 상명하복
또 완전 검사의 동일체의 원칙 사실상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네. 그런 체제 하에 있는 거죠. 네. 일단 그 뭐, 네. 민주당에 계시는 양분암 의원이라든가 네, 네. 그다음에 저 이문정 부장검사 네, 네. 그때 무슨 사건이더라? 아, 그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네. 무혐의 처리했을 네, 네. 때 일성으로 하는 얘기가 검찰 이제 끝났다, 죽었다. 네, 네. 어? 나는 진짜 검찰에서 네. 떠나고 싶다, 아예. 네, 네. 뭐 그런 얘기까지들 하시더라고. 아니, 그건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법원에서 상당 정도 재판을 통해서 뭔가 진실이 좀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기소 안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없는 증거도 만들고 짜짓기 하고 예. 하는 그런 집단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입증된 정도? 그런 정도 기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기본적으로 검사로서의 어떤 책임, 사명감 이런 거 다 포기했다고 보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정치 검찰이 되어버린 건 권력 주구가 되어버렸어요. 참. 아, 너무하죠 사실. 네. 뭐 저는 그래도 예. 저도 뭐 많은 법조인들은 알지만 또 법조 출신이었고 예, 그렇죠. 예. 네. 또 양심 있고 또 상식에 기초한 뭐 판결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최소한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법원의 판사님들을 믿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정도 되면 검찰 집단 내부에서 반란도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하, 뭐 어쨌든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결국 개혁이라는 게 늘 기득권에 변화를 주는 건데 특히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들 네.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형 집행까지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전권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 그 수사기관들, 뭐, 보안기관들 다 합쳐서 대한민국의 검찰만큼 권한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거의 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해갖고, 예. 국가를 더 민주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네.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검찰 개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권한을 굉장히 남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은 본인들의 권한을 갖다 민주당이 빼앗으려 네. 한다. 검찰 기득권을 해체한다고 생각하니까 강력히 저항하는 거죠, 뭐. 네. 근데 그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내일 재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희 집에 아내도 나한테 뭐 모르고, 어떻게 해. 근데 이제 저는 더 궁금한 게 네. 내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뭐. 그거는 네. 이참 법원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또 25일에 또 재판이 있죠. 네. 네 개 재판입니까? 재판이? 이재명 지금 대표가? 내일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어? 근데 혐의는 두 개입니다. 혐의 사실은 두 개고 25일 날은 위증교사. 나머지 뭐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그다음에 성남 FC. 성남 사건, FC 사건. 그 검사가 쫓겨난 거 법정에서. 네. 예, 그 궁금한 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정성 의원께서 뭐 같이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해쳐 오셨지만은 뭐 연수원부터 해서 지금까지 자, 이 난국을 이 사법 뭐라 그래야 돼? 사법 농단적 시스템 네네.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가실 건지 네네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법원에는 뭐 거의 부장 검사가 예를 들면 뭐 검사하고 뭐 협박을 받아서 하든지 하여튼간에 정확한 판결을 안 내린다. 네네. 그럴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고 국민의 중도층들이 아주 좀 많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헤쳐나갈 건지 뭐 내일 재판뿐만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하고 그래도 제가 아는 대부분의 판사들이 정의감이 있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서 판단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대부분 다 그러시고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뭐 가정에서 예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제가 최근에 뭐 여러 군데 가서 이야기할 때 얘기한 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말이고 저도 가장 좋아하는 말이 헌법 1조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기본 구조들, 권력 구조들, 국민의 기본권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걸 규정한 최고의 규범이 헌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 1조가 우리 국제는 저희 지역의 당원들에게 저희 민주당의 양주 지역의 당원들은 되게 압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얘기해봐라. 그래요? 비슷하긴 한데 잘 몰라요.
근데 최소한 어쩌면 헌법 1조는 알아야 된다고. 그렇지. 왜냐?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니까. 모든 법률에, 대한민국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 그게 헌법인데, 그 첫 번째 조항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네. 당연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예. 저는 국민을 믿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국민. 그래서 이 대표도 이재명 대표도 늘 그 말을 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국민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결국 거구나. 우리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최근에 일련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뭐 탄핵이든 개헌이든 국민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이 뜻이 모아지면은 국회의원들이 대신해서 탄핵의 절차를 밟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 대표자들이 뽑았던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들지 않으면. 아니, 받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렇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그걸 믿어야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국민들, 저 법원에서도, 네. 물론 기본적으로 법률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서 판단은 되겠지만, 이 법률 해석함에 있어서도 해석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간결하게 딱 네, 네. 정리하셨네요. 국민만 네. 믿고 간다. 네, 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네, 네. 뭐 그 최악의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그래도 지혜로운 국민들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돼갖고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알죠. 이게 그 오늘인가 발표된 어젠가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보면 네. 2,000명 샘플. 네. 조원 CNN. 이재명 대표 차기 대선 적합도가 46.9%로 뛰었어요. 네네. 예. 이 판에. 네네. 이 판에.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뭐 대선 후보 적합도 저는 그 이전에 지난 총선이 총선이 어쨌든 뭐 민주당이 어려울 거라고 봤지만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네. 윤석열 정권을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측면도 있지만 최소한 부동산 문제들 여러 경제 문제들 맞아요. 코로나 극복은 잘했지만은 네. 최소한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품격 있는 분입니다. 점잖은 네. 분이시고 국격은 훼손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최소한 네? 그건 했지 네. 진짜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품격 맞아요.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 나와서 그건 대접 받았어요. 네. 아, 그런 게 어디 갔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봐도 어떠한 그런 거 뭐. 말도 안 되는 뭐 얘기들 주장하고 있지만 김정숙 여사님 공식적으로 해야 나간 걸 갖고 어쩌저쩌 하지만 대통령이 품격이 어긋나는 걸 그런 걸 했다는 기억은 전 전혀 없습니다. 아, 전두환도 그 정도는 안 했어. 전두환도. 그런데 그러나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예. 부동산 문제들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 민생이 힘드니까 바꿔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윤석열 정권에 바란 것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라고 명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윤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경제 완전 파탄이에요. 지금 파탄이 왜 파탄입니다. 자영업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한 분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고용이 역대 최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50% 넘는 게 다 단기 30일 미만의 단기 일자리들입니다. 그걸 갖고 고용이 좋아졌다고 네. 거의 뭐 저 실업률이 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출도 1,4분기 때 나아지고 좀 좋아지니까 우리 뭐 저 뭐 후반기 굉장히 좋아질 거다 얘기했지만 2,4분기에서 마이너스 역성장했습니다. 3,4분기 0.1% 성장했어요. 지금 트럼프 집권하고 나니까 주가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는 역전 결과 이상해. 예, 예. 전 세계 다른 나라 다 올라가는데 있는데 완전 가장 떨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주식시장 엉망되고 있죠. 왜냐 윤석열 그럼 문재인 정부 때 그랬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가 시스템, 경제의 기본, 그 펀더멘탈이 네.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2년 반 동안 뭐 했냐? 제가 보기엔 딱 두 가지 했습니다. 첫째, 정치 보복하는 거. 정적인 이재명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하는 거. 이거 하나. 두 번째, 그거 동전의 뒷면이죠. 뭐냐? 김건희 여사 방탄. 아. 딱 두 가지 한 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뭐 했다 얘기하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게요. 아, 시장의 국민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아... 주식 시장이나 경제 이게 네. 경제가 얼마나 민감한 겁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성과예요, 지금요. 올해 성장률도 뭐 정부에서 2.5% 6% 하다가 지금 뭐 2.0. 네, 2.0으로 좀 더 떨어지고 그 KDI가 지금 하향 조정했고 내년 전망도 더 어렵고 그러고. 내년은 진짜 큰일 났어요. 네, 어. 지금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세수 전망이 뭐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
저는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이 걱정입니다. 다 굉장히 엘리트들이 모여갖고 하는 거 보면 정권 눈치나 보니까 예. 아무것도 안 하고 대통령이 보고 있는 그쪽만 보고 글로 가려고 하니까 모든 게 엉망인 거예요. 아. 심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들을 뭐 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그게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 뭐 조국 그 의원이 조국 대표가 3년도 된다고 했다는 게 국민들 그게 반응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 미국 대선이 이번에 경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한 건 그러니까 경제 문제였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김건희 그래 니네들 알아서 해. 경제 문제 이거는 못 막잖아요. 네, 국민들이 네. 그것 때문에 들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결국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네. 내 자식들이 대학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고 지금 우리 늙고 내 부모들이 부모 세대도 오갈 데 없어 갖고서 나이 70, 80이 되도록 폐휴지나 죽고 다니고 그래도 오갈 데 없는 이 경제 상황들 뭐 결국 예산들은 엉뚱한 데만 써 갖고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 우리 이재명 대표도 담당하죠, 지금 뭐. 뭐 어쨌든 민생 걱정이 많고요. 어저께인가 그 유리지갑 그 월급 받는 근로자들 문제들, 월급 노동자들, 월급쟁이들은 다 투명하지 않습니까? 다 예, 그렇지. 세금이 노출되니까 여기 그냥 다 뭐 부자 감세를 하면서 거긴 세금을 또박또박 걷거든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찾아내갖고 정말 그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뭐 세법 개정에서도 반영하고 정책에서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다음 조금 있으면 그 구체 안들이 좀 나올 겁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 이재명 대표 어떨 것 같아 지금? 아니 담당할 거야? 아닐 거래 지금. 근데 지금 뭐 정말 민생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 국민만 믿고 가는 예, 거죠. 예, 담담하게. 예예. 예, 예. 아 예. 그 오늘 김혜경 여사에 대한 1심 좋은 거 있죠? 네네. 10만 4천 원. 네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참 제가. 제가 질문하면서 또 웃겨. 아니, 그 헛웃음만 나오는 게 참 대한민국 검사,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정도 수준이 됐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뭐 대선 과정에서 물론 뭐, 뭐 금품 향응 수사하지 말라, 주지 뭐 대접하지 말라, 이익 제공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는 그게 표 얻으려고 그랬겠습니까, 그게? 제가 딱 했어요. 아니 그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짜리 응? 그 명품백 디올백 받았는데도 그게 뭐 혐의 없으면 처분 뭐 아무 죄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 뭐 명태균 씨한테 500만 원짜리 봉투 줬다고 얘기했는데 뭐 과자값? 네, 뭐 그 뭐 과자값인지 뭐 그것도 껌값인지 어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그냥 경 뭐 대가가 아니었다. 500만 원이 뭐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 10만 4천 원이라는 게요. 그게 이제 어느 국회의원 배우자 이 대표하고도 저도 아는 분인데 어느 뭐 국회의원의 배우자께서 네. 또 대선 후보 됐으니까 당의 원로분들 예. 사모님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당의 그렇죠. 최고 원로분들 아, 그래갖고 전직 국회의장 뭐 사모님들 계속 몇 분 이렇게 자리한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서 그 전까지 우리 김혜경 여사는 다 각 사전에 설명하고 이게 선거법이 있으니까 각자 소위 말해 더치페이 네 건 네가 내고 내 건 내가 이걸 늘 해오셨거든요. 그거 다 선수들 아니야. 네, 예, 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그날 뭔가 그게 좀 밑에 비서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사실은 뭐 전직 국회의장님들 뭐 다선 의원님들 배우자 배분이셨으니까 그까지 그럼 그게 그 과정에서 뭔가 수행원들도 없고 하니까 그게 있어갖고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수였던 것 같은데 본인은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은 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민한데 그걸 예. 알고서 그렇게 했을 리가 그 없죠. 이전에 여러 번 다니면서 늘 그렇게 했거든요. 뭐 제가 아는 분들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 저는 뭐 재판부에서도 그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그런 자리인지 저는 그냥 의례적인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지. 네?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라든가 그 만나는 경위라든가 이게 대선에 무슨 영향력이 있고. 무슨 그런 목적으로 받았겠습니까? 그 대접을 했겠습니까? 네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10만 4천 원입니다. 네 명이 먹은 게. 10만 4천 원. 그 하여 2만 원짜리 그냥. 네, 2만 6천 원인가 뭐 그렇다고. 그 풍만 걸 드셨구나, 그러니까. 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뭐 3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떤 분은 3만 원도 비싸다고 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뭐 여의도 식당들이 다 좀 비싸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거기서 그중에 최선 아닐 거예요 사실. 아. 그런 근데 그걸 갖고서 네. 하트 수사를 하고 뭐 조사한다고 다 그냥 식당 뭐 저 뒤져보고 뭐 다 온갖 거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찾아낸 게 그거죠. 시사해 보면 진짜 네, 검찰의 네, 그 네. 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시 공부하고 네. 뭐 명문대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치사하고 쫓아보고 말이야. 저는 뭐 법조인으로서 진짜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에 대해 검찰 해체 시켜야 됩니다. 예? 정권 바뀌면 완전 진짜 예? 네. 다 그 국민들이 얘기가. 근데 아까 그 법원 얘기하셨는데 신진우 부장 판사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 기피 신청 내셨죠. 네, 네.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결정 안 났습니까? 네, 그게 지금 뭐 안 났죠. 지금 안 났어요. 예, 누가 하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예. 이제 기피 신청을 냈죠. 근데 이화영 부지사의 그 대북 송금 관련한 사건 그 부분이 그 부분이 그 외환관리법위원하고 그게 이제 그 부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건의 동전이 또 앞뒷면이기 때문에 연관된 네.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아. 그 유죄 예단이 있는 거 다 했고 이화영 부지사가 전 부지사 네. 측에서 기피 신청을 냈는데 그래서 뭐 정식으로 재판을 해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요. 법원에서 그냥 결정하지 않고. 그럼 받아들인 거네요. 아니 받아들인 건 아니죠. 아니고? 예, 예, 논의를 해보겠다고. 논의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어쨌든 그 이화영 부지사도 재판하던 그 사건에다가 지금 이재명 재판 얹혀놓은 거예요. 거기다 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유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 판사가 전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게 기피 사유가 아닌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스스로 회피하는 거죠 이건. 그래야 그래서 그게 맞는 거지. 그게 판사의 양심에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다 관련 사람 한 사람들 다 봐왔고 재판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선입견이 있을지 모른다. 예단을 갖고 판단할지 모르니까 나는 이거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참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분은 신진우 개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들으셨겠지만. 뭐, 예, 저도 뭐 이런저런 얘기 듣는데 그래도 뭐 대한민국에 그래도 법조 경력이 뭐 한 15년 그 전후한 네. 부장 판사들이 개인적인 어떤 뭐 가치관이라든가 편견들 갖고 판단을 하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네. 믿고 싶습니다. 네. 자, 자꾸만 재판 얘기 자꾸만 하게 되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뭐 생중계하자. 그건 법원에서 캔슬 시킨 거예요. 네, 예,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재판 갖고서 지금 생 난리를 칩니다. 아니 그거야말로 간섭이죠. 그거야말로 압박 아니에요? 집권 여당에서 거죠, 압박인 거고. 법원을 압박 내리는 네. 거죠. 아니. 그거 관련해 갖고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예. 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또는 이명박 대통령 중계하지 않았냐? 이재명 대표 3심 때 대부분 때 하지 않았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라고는 공적 지위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돼갖고 죄질 좀 나쁩니다. 뭐 뇌물 돈 요구해갖고 공천한 것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지 금액도 컸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입니다. 그렇죠.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였던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해갖고 연설문도 써주고 뭐 이런저런 인사에 개입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을 또 압박해갖고서 또 삼성 이런데로부터 어쨌든 네. 또 제3자 뇌물 받고 했다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그래서 그때 뭐 경제 공동체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처벌 받았는데 다르죠 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야말로 그게 그야말로 진짜 어떤 뭐 먼지 같은 사건 수없이 수천만 마디가 정말 수천만 마디의 말들이 왔다 가는 과정에서 때 있었던 거예요. 이걸 생중계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 압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는 아니 무슨 뭐 죄가 없으면 뭐 이런 생중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 전 아니 저 죄가 없다고 하면 특검 받아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죄인이든 범죄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똑같은 논리죠. 선거 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선거 때 계속 그 얘기했었죠. 그 지금 그거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번에 선거법 위반이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은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아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그렇게 되받아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건 같은 경우는 1심입니다. 여러 가지 그 사안도 과연 이게 이미 뭐 수사 과정부터 2년 끌어온 사건인데 이게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중개할 필요가 있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합리적으로 저는 판단했다고 보고 있고 오직 그 이유는 네. 그냥 법대에 서 있는 이재명 저 대표를 모욕주고 버리기로 한 거죠 사실은. 그 재미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법정에 딱 앉아 있는 이 모습 그렇지 않겠습니까? 판사 앞에 어쨌든 피고인으로서 앉아 있어 판결을 봤는데 그 모습 그 한 칸 그거 갖고서 봐라.
앞으로 다른 재판들도 그거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요? 그러니까 비열한 짓이죠. 교열해. 교활하고. 비열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경쟁하지 마 어떻게 살릴지. 제 말이 말입니다. 그, 최소한. 집권여당의 당대표잖아요. 그치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이게 과거 저도 그래도 뭐 국회에서는 정치를 오래 한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초선, 재선, 삼선 때 그런 거 본 적 없었어요. 당대표가 직접 자기 파트너 이렇게 욕하고 비판하고 한 적 없었습니다. 그 정도 얘기는 본인은 그냥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대개 밑에 뭐 부대변인 정도들이 나서갖고 맞아. 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아, 정 아니면 초선 대변인 정도들이 나서서 비판하는 거지 당대표가 나서갖고 저 전임 대표나 지금 대표나 보면은 그렇게 야당 대표를 욕하고 아이고. 하는 게 전 부끄럽습니다.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네. 민주당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좀 큰 그림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 문제를 언급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격수가 되니까. 네, 그렇죠. 뭐 정한 역할을 나누는 거야. 거고 당대표가 본인이 많다나 당대표는 특히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과 파트너가 돼야 국정 그렇죠. 전반을 살펴야 돼요. 그렇죠. 원내도 살피고 원외도 살피고 국정 전반을 살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최고에 와갖고 야당 대표 과연 게 일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뭐 그 아버지의 그 이거 표현 잘못 어쨌든 그 보스의 그 밑에죠. 형님 그 형님의 그 동생이죠. 그 형 아봤습니다. 그 형님의 그 동생 똑같은 거 형태가 이게 뭡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당 대표라고 하면 대통령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이라고 하면 여당 대표라도 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민생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예. 본인의 격이 올라가는 거고 책임감이 있는 여당 대표지. 여당 대표가 야당 당대표 그 얼마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 생중 선거법 위반 사건 생중계하라고 떠들어대고 이게 범죄자라고 욕하고 아니 우리 헌법에 유죄 확정 판결이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범죄자로 단정해 갖고서 계속 그 생중계하라고 지금 이번에 범죄자 생겨 그 뭐야 저... 국민의힘 게시판에다가 그냥 뭐 그것 때문에 난리 났더만 수사받고 참 너무 그게 뭐 다 제가 뭐 같은 대학 나와갖고 진짜 부끄럽습니다. 요새 욕 많이 먹습니다 사실. 예. 야, 그 한때는 엘리트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분들이. 글쎄 말이에요. 그 품격이 있어야죠. 저는 뭐 진짜 늘 국가의 국경의 문제 또 여당 의원으로서 저도 늘 뭐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지키려고 네. 나름 노력합니다. 네. 가능한 정말 저런 유 교수님 저 아시겠지만 거친 예. 말 안 하려고 아, 하고. 그럼요 알아요. 전 여당 의원들 그렇게 정치를 그래도 국회에서 오래 한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오선까지 와서 오래 한 편이지만 전 대놓고 그렇게 욕해본 적 진짜 없습니다. 어? 점잖게 얘기하고 예, 예. 사석에서야 뭐 뒷담화 할 때야 좀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공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의원들 동료 그래도 동료 의원들인데. 그렇지. 네? 그렇지. 동료 의원 아닙니까? 그렇지. 예, 예. 그리고 국민의 대표자들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내 오너십을 확실히 갖고 있죠. 전에하고는 다르죠. 충선 전하고. 뭐. 충선 전에는 그 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든 얘기 많이 하셨어. 이야 말이지 말이야. 어? 지금은 어쨌든 뭐 대표가 또 이제 확실히 재선해 갖고 왔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총선을 통해 갖고 그렇죠.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압도적인, 진짜 역대급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뭐, 그걸 갖고 뭐, 이재명 일극체제니 독주체제니 얘기를 하는데, 일극체제나 독주체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누구, 당내 경쟁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만들었을 때, 일극이니 독재니 독재, 뭐, 독주 얘기하겠지만, 당원들이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압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결국,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군주민수예요. 국민들 위에 떠있는 배입니다, 우리도. 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국민 뜻 따라야 되고 더군다나 당원들의 뜻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과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당대표 지지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네. 뭐 언론에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또 앞으로 본인이 잘 안 나오게 되면은 네. 민주당 내에 비명계? 비명계라고 있는지 하여튼 간에.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갖고 뭐, 이름도 거론되더라고. 김동연 지사, 뭐, 김경수 전 지사 해갖고. 그분 다 원외 분신 분이시죠. 원내 분들이 아니죠. 아, 네, 네.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 네. 뭐, 가봐야 친 문재인 쪽 사람들이 움직여서 또 이게, 이거 하려는 거 아니냐. 아, 근데 지금 뭐. 언론 그 얘기입니다만. 차기 대선 후보, 차기 대통령 후보 뭐 적합도 조사하게 되면
알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습니까? 그게. 저는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련의 수사들이 갑자기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를 2년씩 끌어오고 재판한 지 한 2년씩 된 사건들. 압수수색은 몇 번 했어? 아이고. 온갖 사건 갖고서 수백 번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다 투입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지방검찰청 하나 정도가 계속 이재명 사건 하나에 다 매달린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뭔가 범죄나 하고 그냥 뭐, 혼갑 범죄들이 지금, 예.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검사들이 자기 할 일을 해야 되죠. 그렇지. 진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예. 안전을 침해하는 걸 예방하고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이재명 대표 하나 잡겠다고 지방검찰청 인력 하나가 다 거기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인데요. 어쨌든, 뭐, 당내에서 마찬가지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쭉 봐왔고, 국민들이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재판에 기소됐지만 그 이재명이 공천한 민주당에 대해서 선택을 해갖고 총선에서 압도 승리를 만들어줬던 거고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판결에 뭐 저는 뭐 당연히 뭐 사필 규정될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뭐 누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가정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그러지 않는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확실하게 그 당의 오너십을 그러니까 인정받고, 그죠? 네, 네. 당원들하고, 특히 당원들한테 인정받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하죠. 네. 그게. 어. 자, 그, 지금 상임위가 기재이시죠? 네, 네, 그래서 그, 뭡니까? 또 김건희가 또 이제 뭐 장난친 모양인데.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이게 7,900억이나 되는데. 예타 면제 받았대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뭐 예타 면제 받 의원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예타 면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국비가 50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또 총 사업비가 1,000억 넘어가는 사업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 지방비 합쳐서 7,900억, 8,000억 가까이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예. 그럼 당연히 예타 대상 사업이죠. 네. 그러니까 예타 면제 신청을 한 거죠. 대상 사업이니까 면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통상적인 그 예타 면제 절차에 의해서 됐다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진 않거든요, 여기서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이 국민들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뭐냐?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게 사실 국민들이 요새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제 어렵고 사회 어렵고 가정도 많이 해체되는 분위기고 이런 분위기니까 불안해요. 예. 우울하고 불안한 심정이 상태에 있는 국민들에게 이 뭡니까 저 심리 상담 국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울 불안 증세가 있는 국민들에게. 마포대교 김건희가 쫙.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 있는 심리 상담을 해주는 건데 지금 사실은 그 신경정신과라든가 심리 상담하는 전문의들이 미어 터진 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뭐 예약해도 몇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 해야 된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울증, 불안증 이게 결국은 극단 선택과 이어지잖아요, 사실로. 얼마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청소년 자살률 1등이죠. 노인 자살률 1등이죠.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좀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당연히. 네. 국가가 지원해갖고 그런 걸 확인해갖고 상담받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예산이라는 게 적법한 어떤 편성 절차에 의해서 편성이 돼갖고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절차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딱 그거죠, 사실. 공무력에 나와야 되면서요. 예, 예. 이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갖고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를 갖다 막혀줬다.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뭐, 맞아요. 철도 사업도 도로 사업들 뭐 이런 사업들 갖고 그걸 비판했던 거예요. 그걸 비판해갖고 그 2022년도 구체가 9월 13일인가에 그 경제부총리 주관하에 예타 면제 관련된 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타 면제를 철저하게 제한한다. 예타를 철저하게 하겠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안 한, 그걸 다 무시됐던 거예요. 그 당시 됐던 게 예타 면제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명확한 절차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복지사업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복지사업을 한번 들어가게 되면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비가역적이에요, 복지사업이라는 거.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해봐갖고, 일정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검증되면 본사업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네. 이게 시범사업 거치진 않았어요. 근데 김건희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 사실은 지난해 대통령께서 8월 달에 갑자기 지시를 합니다.
지지사를 국내에서 대통령께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라 지시를 해줘도 없이. 그게 마포대 갔다 온 다음이에요? 아니죠. 전이죠. 전이니까. 전이고 나서 이게 8월 1일 날 지시했는데 바로 16일 날 복지부에서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해요. 국무회의에다가 바로 2주 후에 초스피드. 국민 정신건강 관리에 민간 역량을 활용하자 사업계획 초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기획재정부에 예타면제 신청을 합니다. 더 웃긴 건 그리고 5일 뒤인 23일 날 예타면제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전례가 제가 잘 없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뭐 제가 기재위원을 여러 번 했었고 기재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또 예결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예타면제 기준을 좀 더 금액을 높여야 돼서 너무 예타면제가 심하게 까다롭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을 못한다는 그런 개정 법안도 제출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22일 만에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예타 면제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이게. 대통령 지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시범 사업이 없게 이게 바로 해야 된다.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얘기해 주셔야지. 이게 원래 국고보조를 받는 사업이라고 하면 신규 보조사업 적정성 심사라는 걸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안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정부에서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이 있거든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재정 운영할 건지 이거 안 했습니다. 이거 받질 않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도 당시 실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 구체적 사업계획도 바로 제출이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올해 2월 달인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거 사업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적정하냐 검토가 지금까지는 공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러니까 이게 특혜가 아니라 특혜 중에 특혜죠, 사실은. 이게 첫째.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신규 보조사업 적정성 평가도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시범사업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구체적 사업계획도 없이 없는 상태에서 예타 면제됐다. 그리고 사업계획성 적정성 검토도 아직까지 공조 중. 근데 김건희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제일 관심 갖고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그러고서 이게 바로 마포대 얘기 이거. 마포대에 가시고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돈이 이렇게 해갖고 내년에 내년도 예산안에 제가 알기로 470억 달라고 총 사업비 7,900억인데 일단 내년에 470억을 달라 그 내후년에 사업 500억 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유성현은 뭐 이거하고 관계가 없잖아. 정신건강 뭐 관심도 복지 사업 복지 예산 줄였었잖아. 다 줄였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자살 예방사 필요합니다. 많은 걸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전반적인 검토를 해보고 요 사업을 시범 사업 해볼 필요는 해보는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 단위로 그렇죠. 자살률 높은 지역이든지 아니면 또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불안한 지역들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는 지역도 해보면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다 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여기에 관여됐다는 그 증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뭐 제가 그래서 이게 김건희 여사 예산이다 언론에서 우리 당에서 주장을 하지만 뭐 그렇게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고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된 절차가 너무나 이상한 거죠. 특혜 중에 특혜. 특혜 중에 그러니까 특혜가 특혜 중에 특혜. 이런 사례가 없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게. 야, 김건희 파워가 진짜 무섭게 무섭다. 이게 다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방법은 딱 대통령 지지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그 앞에 그 가려는 거지. 김윤 뭐 공동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좀 검토를 해갖고 네. 시범 사업으로 해갖고 하면 됩니다. 네. 그렇지. 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 그럼요. 그래 좋은 일이니까 아파트에 가서 손가락질 한번 했다 그래서 대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말이야. 그리고 시범 사업에서 확실히 성과가 있다면 확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시범 사업 먼저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전면적으로 실시해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한 8천억이라는 돈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예산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으시겠네. 그 당에서는 뭐 어쨌든 이게 삭감해야 된다. 삭감 예산으로 어쨌든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다만 저는 어쨌든 이 사업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뭐 김건희 사업이나 아니든 간에 어쨌든 뭐 적법하게 이런 절차를 거쳐갖고 네. 세부 시행 계획 좀 받은 다음에 시범 사업으로 제한돼갖고 해본 다음에 그 효과를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정부의 예산 편성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야. 이렇게 하면서 한편에서는 뭐 전 정부가 뭐 예타 면제를 뭐 막 했다니 이렇게 비판하고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이게 이거야말로. 상임위가 기재위시니까 한국 경제 문제라든가 민생 경제 이런 문제에서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 심각. 정말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요. 네,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네, 나라가 망하고 네. 망해가고 있어요. 정말. 지금 제가 국정감사하면서 아, 예. 첫날하고 마지막 날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같은. 사실 경제는 물론 시장이 주도를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경제 관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관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 처음부터 우리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용산도 대통령실도 사실상 장악했어요. 그런데 예. 이 사람들 정말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정부 조직법에 뭐 있냐? 국가의 중장기 과제를 갖다가 만들어 설계하는 거예요. 아.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 개별 부서들은 정부 부처, 뭐 중기부문, 중기부, 산자부, 뭐 문화부는 자기네 그때그때 자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전체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기후변화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국가의 중장기 재정 운영 어떻게 할 문제,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아. 국가 전체 운영은 기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뒷받침하는 게 재정이니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들이 가 최고 엘리트들이고, 이 사람들 제대로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요.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분위기. 왜 못해요? 아니, 뭐, 대한민국 다 대통령 차인데. 바쁘게 가서 이거 손가락질을 하니까 못해. 그러니까, 네.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경제부총리에게도 뒤에 있는 계신 관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핵심이다. 제가 그날 했던 얘기가, 예.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는, 경제는 영원하다. 민생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제 얘기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 한 얘기가 아니라, 그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제가 존경하는 국회의원인데, 예, 예. 기재부 관료 출신이셨는데, 아.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아. 근데 그분이 제가 기획재정위한테 그런 말을 말씀하셨어요. 관료들한테.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는 계속 가야 되니까, 당신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원칙을 지키고, 도리를 지켜갖고 일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예, 예. 그 얘기를 갖다가, 뒤에 있는 분들한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5년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걸 누가 기획하냐? 기재부의 관료들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사명감 갖고 해달라. 제가 간곡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아예 움직이질 않는다. 아, 근데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제대로 문제를 보지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되죠, 사실요. 관료들이 하고 싶어도 용산이, 대통령이, 이렇게 재정 운영하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적은 돈입니까, 나중에? 내년도 그냥 허리띠 졸라 매고 졸라 맸는데? 안 되죠, 이거요. 저희가 올해 뭐, 제가 문제 제기를 또 한 건데, 하나 더 첨언하자면 예비비요. 예, 예. 예비비를, 내년도 예비비를 4조 8천억을 편성해서 내왔어요. 예. 우리 기재위에서 지금 2조 4천억 깎아마자고 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오기 전에는 코로나 때 빼놓고는 대개 한 3조 내외였습니다. 예. 근데 작년, 그래서 확 윤석열 정부 들어와 4조 때가 돼갖고 작년은 올해는 4조 2천억을 편성해놨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해갖고도 집행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거 4조 8천억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갖다가. 네. 그냥 갖다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죄송합니다. 그 예비비에서. 뭐 해외 놀러 갈 때. 해외 출장비 다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해외 나가는 건 연간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외교부에. 아. 저, 뭐, 외국 나가는 게, 느닷없이 외국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와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 출장 한 번 정도 계획을 해놨을 겁니다. 그렇겠죠. 일본도 방문도 마찬가지고 해놓는 걸. 그리고 사전 접촉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대통령 그 VIP의 그 해외 출장 또 국빈 방문 아니면 뭐 그냥 초청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수준이. 그게 맞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비비를 편성할 게 아니죠. 그냥 갖다 썼지 않습니까? 대통령 돼갖고서 뭐 대통령실 그 이전 문제도 다 그냥 예비비 갖다 쓴 거예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 참 그런데 국민들한테 살림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 정말 국민들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은 내팽개치고. 아울 귀중한 시간 나오셨는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거나 정리하실 말씀이 있으면 또 이재명 대표하고의 그런 것도 얘기하실 게 있으면 저는 뭐 네. 국민들이 어쨌든 네.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또 신뢰하고 예. 믿어주시는 데서 좀 감사한 마음이고요. 예. 끝까지 믿어주시고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뭐 법원에서도 국민의 상식에 맞게 또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서 네. 공정하게 판결할 걸 좀 믿고 있습니다. 재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예. 그 25일 날 위증죄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위증교사 판결했는데 저는 그것도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각에서는 뭐 그게 죄질이 나빠서 유죄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분들이 몰라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잘 모릅니다. 네. 원래된 사건은 2002년도 20년 전쯤에 검사 사칭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거. 그래서 벌금을 받았거든요. 네. 받았는데. 네. 그게 20년 저 다 돼가갖고서 경기도의사 선거 때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본인이, 본인이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토론에 가서 얘기했던가 그랬죠. 그다음 그게 상당히 억울하다고 얘기했죠. 사실 그게 뭐냐 누명을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누명을 썼다고 얘기한 게 그게 허위 사실로 또 상대 측에서 고소를 해갖고 누명 썼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됐어요. 오. 그 대법원 무죄가 됐는데 예. 그 판결에서 네. 그 무죄된 이유가 그 재판에서 지금 요번에 된 그 김진성이라고 했던 그 비서가 거기 가서 위증을 했다는 거거든요. 오. 근데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은 건 그 사람이 증인한 사람이 증언한 것 때문에 무죄 받은 게 아니라 이 누명을 썼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는 감정의 표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누명 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의 표현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하는 표현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될 수가 없다. 이래서 무죄된 거예요. 대법원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증언했다는 거 뭐냐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어떤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의들을 빼주기로 했다고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걸 요청했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감정을 표현한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 당시 무죄 증언한 거는 그렇게 해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증언한 건 뭐냐 검사 사칭할 때 그 당시 그 KBS PD를 빼주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건 그 당시 위증죄에 본 재판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김진성 네, 예. 그 그거하고는 좀 이재명 대표 걸었던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검찰이 또 얼굴 없구만. 네, 그래서 위증 교산이 아니냐 하는데 어쨌든 그걸 갖고서 이 대표가 그 과정에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달라라고 한 건데 예. 있는 그대로 얘기했든 안 했든 아무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뭐 실패한 교사니 위증 교사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또 검찰이 또 합쳐놨구만요. 네, 그거 다 뒤섞어 갖고서. 마침 뭐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는 위증이 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사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죠. 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빨리 하여튼 우리 잘 하셔서 빨리 끌어내리세요. 아무튼 뭐 빨리 끝내갖고 빨리 끌어내리세요. 네, 그거엔 네. 답이 없어요. 예. 여야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힘을 합치고 또 그렇죠. 대통령도 예, 예. 국정에 성공하려면 부패를 네. 무시하고 제1야당 다수당을 네. 무시하고 국정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좀 빨리 저 이성을 회복하고 네. 또 상식을 회복하고 네.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좀 정부나 대통령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청자 올라온 글인데 프란 골수님이 정성호님이 임기단축개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글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간단하게 할까요? 네. 네. 지금 임기를 단축한다고 하면은 부칙에다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는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하기 위한 개헌은 그걸 개헌할 때 대통령이 적용하지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안 돼. 그러니까 임기를 늘리면 안 됩니다. 내가 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개헌하는 건 안 돼요. 줄이는 것도 안 되고요. 근데 줄이는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임기 단축에 초점을 맞추면 국민들이 보기에 그냥 윤석열 쫓아내고 임기만 단축하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대통령이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해갖고 그냥 대통령 임기를 잘라내갖고서 끝내는 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스스로 나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개헌의 문제는 지금 윤석열이 보여준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지 않습니까? 저는 내각제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고 네, 광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조문했겠다.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 영토조항뿐만 아니라 전문도 네. 고쳐야 될게 많아요, 지금요. 한번 다 부속도서로 되어 있다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문제들.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문의 문제들. 국민의 기본권이 확대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들. 윤석열처럼 대통령 직할기구라고 직속기구라고 하지만 가장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중립해야 될 감사원이 얼마나 맞아요. 완전 야당 탄압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판 법원 검찰 구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갖고 87년 헌법 체제를 종결시키고 60하고 70으로 넘어가겠다. 네. 이런 국민적 합의가 돼갖고 거기에 당연히 대통령의 임기까지는 넣어서 해야 되는 거지. 야당이 임기를 단축해서 개헌하자, 윤석열 쫓아내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위헌성이 있나요? 그렇게? 위헌성보다는 어쨌든 국민적 동의를 받고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공화국이 만들어져요. 6공화국과 7공화국으로 넘어가죠.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게 되면은 현 대통령에도 적용될 부칙 조항으로 와야 돼요. 너무 적용될 수 있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칙 조항을 현직의 뭐 20몇 대 대통령은 임기를 단축한다. 그렇게 네. 부칙 조항이 있는 게 있다. 늘 수 있죠. 그러니까. 늘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것도 바람직한 그 효력이 발휘하나요? 발휘되나요? 그럼? 할 수 있겠죠. 뭐 국민 투표하면 투명하는데. 근데 국민 투표를 그걸로 갖고서 국민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게 핵심이 되겠구나. 네, 네. 아, 개헌을 그래서, 하는데. 네, 그래서 좀 개헌하는 데는 지금 육공화국 헌법, 87년 헌법 제재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전반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국민적 명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2년 단축한다 그래서 네. 개헌한다. 그러면은 네. 네. 그거 하나만 갖고 개헌한다? 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개헌인데. 예, 예. 어.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가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명분도 적죠. 오히려 광주 민주항쟁 민주정신을 전문에 넣고 그렇지. 헌법에 이런 것도 그렇지. 개정하고 예.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이 많잖아요, 사실도. 새로운 형태의 기본권들, 예, 이 인터넷 시대, 또 AI 시대 이런 거에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극명하게 보여줬잖아요. 제왕적인 권력을 그 대통령 권력 얼마나 무제한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이걸 제한하고 이런 걸 같이 하면서 그리고 이 대통령은 5년 너무 기니까 4년 중임제를 네, 하자. 중임제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명분이 생기는 거지. 단지 임기 단축하자는 걸 포커스를 맞추면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그냥 뭐 어쨌든 국민이 뽑아낸 대통령 지금 몰아내기 위해서 어? 탄핵보다 이게 편할 것 같으니까 하겠다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국회에서 여당의 동의를 받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2017년도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당시 여당이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234명인가 그 상당 정도 동의를 해왔거든요. 그게 뭐냐? 국민들 뒷받침했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갖고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노력이 네. 중요한 거다. 그 뜻입니다. 제가 뭐 그거 갖고서 뭐 이런 저가 뭐 탄핵이나 탄핵도 국민이 하는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더군다나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바람직하진 않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먼저 하는 게. 아. 국민들이 먼저 하는 거다. 국민들이 임기단축 개헌하자 그러면 할 수 네. 있겠지만은. 네. 네. 근데 국민들은 지금 탄핵을 원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탄핵이에요. 네. 맞습니다. 깔끔하게 탄핵해버리면. 아니, 그러면 그건 간단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 탄핵 사유만. 그런데 저는 얘가 제가 왜 탄핵보다는 특검이 먼저다라고 얘기한 게 법률적으로 탄핵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냥 헌법과 법률 위배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에 나온 것처럼 중대해야 돼요. 그 명백해야 됩니다. 그게.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 언론 기사만 갖고 입증이 된 게 아니거든. 아. 그래서 그걸 입증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특검이 필요하죠. 특히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뿐만 아니라 저 최상병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상병 특검은 바로 윤석열이죠. 예, 예. 전 그래서 얘기를 최상병 특검이 지금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건 진짜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상병 특검이야말로. 대통령이 경로해갖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갖고 군에 자군 입대했던 우리 해병 병사가 그냥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뒤집어 이상하게 꼬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밝혀야죠. 상설 특검이라도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국정조사라도 해갖고 국정조사도 그게 법률 위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군대 국회의장인 거기에 지금 뭐 미온적이어갖고 왜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데 어쨌든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됐어야 될 거 아니 근데 그래갖고 그걸 명확하게 해야죠. 그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도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그렇지. 야, 이거 말고 안 돼. 예, 해병대 사령관은 빼. 이렇게 했다면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밝혀내야 돼.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걸 갖고 탄핵, 그렇죠. 탄핵을 가면. 그러면. 헌재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올라올 거고. 아, 그러지만 더군다나 그다음, 그게 먼저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탄핵도 하자. 개헌도 하자. 뭐 하자. 다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우리 당 갖다가. 저는 그런 염려를 좀 하는 겁니다. 올바른 말씀을 하시네요. 국정조사를 이제 국정조사를 빨리 해야겠네요.
창설 특검 빨리 윤석열이가 또 거부권 행사할 때 네네, 그래서 임명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럼 물론 또 새로운 탄핵 사유가 생긴다고 좀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 최상병 관련해서 특검이든 국정조사든지 김건희 여사는 워낙 뭐 이게 명백한 게 있지 않습니까? 빨리 특검에서 밝히고 안 되면은 네. 국정조사 또 그런 분위기 하에서 저는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성과를 낸다고 하면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얘기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임기 2년 동안 한 건 딱 두 가지다. 정치 경쟁자였던 정적이었던 이재명 제거하려고 해서 정치복 수사한 거. 두 번째 김건희 여사 방탄한 거. 두 개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헌법을 제대로 개정해갖고 여야 합의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고 학계가 같이 참여해갖고 쫙 한번 제대로 헌법을 정비해갖고 한다고 하면은 제7공화국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그 성과. 그리고 본인이 나도 역시 임기를 줄이겠다 하면은 그건 아니겠습니까? 예. 네. 뭐 그렇게 할 리가 전혀 없을 거. 아주 그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김건희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네네, 네네. 중요하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제가 질문을 잘했네요. 중요한 말씀을 정리를 교통. 일부에서는 저는 뭐 막 계속 저한테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유 교수님 알다시피 정성호보다 더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아이, 뭐. 아,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건 제가 크리딧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호님 보내드리겠습니다.